부채 상황 있잖아요. 소매치기 다 했어. 내 인생에서 에펠탑을 실제로 보는 날이 올 줄이야. 비트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파리에 왔습니다. 파리올림 빅을 또 알리익스프레스가 후원을 해서 또 저를 초청을 해주셔서 좋은 기회로 파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 지금 핸드폰으로 영상 찍고 있는데 액정 필름 좀 나갔거든요. 지금 여기 깨져가지고 여기 빗번짐이 좀 있네. 저는 한 14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고 또 버스를 타고 해서 방금 막 호텔에 도착을 했는데요. 도착을 하자마자 이런 간식 키트 같은 것도 알리 측에서 또 준비를 해주시고 무슨 왕홍 키트라는 것도 주셨어요. 뭐 목베개랑 선풍기랑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뭐야 이 섬세함. 파리 시간으로 저녁 9시 20분 정도가 됐는데요. 한 우리나라로 5시에서 6시 정도 되는 것 같은? 이렇게 밝아요. 여기 낮이 좀 길다고 하더라고요. 자세히 보시면요, 저기 여기 에펠탑이 이렇게 보이는 에펠탑 꼭대기 뷰다. 총 일정은 3박 4일로 엄청 짧게 왔어요. 일단 내일 경기를 2개를 보러 갑니다. 이번 여행 룩은 다 알리에서 구매한 옷들로만 챙겨서 왔는데요. 일단 제 공항룩입니다. 티셔츠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여러분? 뭔가 색연필로 어린아이가 그린 그림 같은? 그렇게 여기 또 초록색이 있잖아요. 이 초록색, 노란색 이렇게 약간 컬러 맞춰줬고 아식스 제 애착가방 백팩을 메고 이러고 왔습니다. 그럼 밥 먹으러 가볼게요. 밖에 나왔는데요. 자전거가 엄청 많아요. 나의 라임, 오렌지나무 할 때 라임이라는 어플이 있는데 그 어플을 다운받아서 계좌를 연동을 해놓으면 자전거를 타고 움직이기 되게 쉽다 그래서 다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또 빠르면 어니언스 다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또 머리님이 같이 오셨어요. 일단 어플을 키신 다음에요 여기 스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QR코드를 입력을 하면은 간단해요. 우리나라 따릉입니다.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거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해가지고 제가 엄청 달려봤는데 안 떨어져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용요금이 올라가고요. 배터리로 얼마만큼 갈 수 있는지 뭐 그런 식으로 나와요. 아 지금 파리 아시죠? 예. 13분 정도 탔는데 한 6,500원 정도 나왔어요. 근데 이게 막 전철로 가고 하면 더 복잡하고 가격도 더 비싸다고 하네요. 제가 온 곳은 여기입니다. 약간 정신이 없어요. 오락가락해요. 캐리어 놓고 갑자기 자전거를 타고 질주하기 시작했어. Yeah, the from here and here. You can have the duck confit. 샴페인 두 개를 시켰는데 얘는 스파클링 있는 거, 저는 스파클링 없는 거를 시켰어요. 화이트 와인. 아, 나 화이트 와인이야? 아니, 샴페인. 아, 제가 아이스라서 술 구분을 잘 못해요. 식전빵 서비스 어니언 수프 달팽이 요리 이렇게 시켰습니다. 굉장히 이국적이야. 바게트의 맛은 질깃질깃해요. 맛이 어떤가요? 끝. 어! 아, 아예 잡는 거네. 여기 예 남아 있는 국물을 호로록 마시라고 감바스 감바스 같은 맛이에요. 빵이 이렇게 적셔져 있어요. 모짜렐라 치즈랑 양파를 네. 겁나 오래 끓이면은 갈색으로 되면서 되게 달달한 맛이 나거든요. 이게 해장에 그렇게 좋답니다. 밥을 다 먹고 에펠탑을 보러 왔는데 정시에 에펠탑이 반짝반짝거리거든요. 근데 지금 딱 마침 11시가 돼서 이렇게 반짝반짝거려요. 오 대박. 내 인생에서 에펠탑을 실제로 보는 날이 올 줄이야. 그 앞에는 사람들도 많고 너무 가까워서 에펠탑이 잘 안 보이는데 강을 건너서 오면 여긴 사람들도 별로 없고 딱 여기서 사진을 찍으면 강이랑 같이 에펠탑이랑 딱 걸려가지고 사진이 아주 예쁘게 나오는 명소라고 하길래 여기서 찍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파리진 춤을 춰보도록 할게요. 비춰주세요. 무심한 듯 흔드는 게 포인트. 호텔 로비에 이런 사진 찍는 기계가 있어요. 좋아요. 프린트. 오. 1등. 이튿날 아침에 밝았는데요. 단체로 점심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오. 짠. 와인이 있어야 되는데. 와인을 왔습니다. 스테이크가 나왔습니다. 1인 1스테이크예요. 알리 통 커요. 1인 1스테이크. 맛있어. 시람 it's okay.
부드러워 부드러워. 밥을 다 먹고 버스를 탔습니다. 관광버스예요. 타는 데가 좀 신기해요. 이렇게 약간 2층 버스처럼 생겼어요. 오, 샹젤리제. 그리고 여기는 도로가 굉장히 좁아서 버스가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곳이면 다 버스가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버스 전용차로 이런 게 없이 그냥 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면 다 들어간대요. 역도 경기를 보러 왔는데요. 햇빛이 너무 뜨겁고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하늘 봐봐요. 너무 맑죠? 와. 여기는 굿즈샵이에요. 오, 굿즈 어떤 거 팔지? 티셔츠랑 모자 같은 걸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살만하다. 7,500원? 구체를 득템했습니다. Have a nice time. You too. Take it easy. 뭐야, 이거 작동하는 줄 알았는데 작동을 안 해요. 와, 이게 뭐지? 엄청 거대한 조형물이. 경기장 안으로 들어왔는데 약간 DDP 같은 느낌? 패션쇼 할 때 약간 백스테이지 뒤로 걸어가는 느낌이에요. 오! 역도를 다 보고 나왔는데요. 일단 1등은 중국이었고 2등은 태국, 그리고 3등은 미국. 미국이 아 마지막에 너무 아쉬웠어요. 저거 들었으면 세계 신기록이었는데 영상 부분에서 부채 산 거 있잖아요. 소매치기 당했어요. 다행이에요. 뭐 핸드폰이랑 지갑이 아니라서. 핸드폰이랑 지갑 같은 거는 제가 막 목에다 걸고 다니고 있거든요. 아, 네, 7,500원. 관광 버스를 타고 다시 갑니다. 이렇게 약간 2층 버스처럼. 한 명 탄다는 거. 아, 제일 가까운 데 앉아야지. 아. 아티스틱 스위밍이라는 경기를 보고 왔는데요. 1등은 중국이 했고요. 2등은 USA. 둘 다 정말 잘 하더라고요. 뭐야, 뭐야. 호텔에 도착해서 옷을 갈아입고 저녁을 먹으러 가려고요. 근데 너무 힘드네요. 같이 계신 분들도 다들 너무 힘들어가지고 뻗으셨는데. 저는 불굴의, 없어, 열정이. 불굴의 의지로 밥을 먹고 오겠습니다. 아! 저희가 온 곳은 여기입니다. 제가 시킨 거는 프랑스 갈비찜과 달팽이. 어제 6마리를 먹었는데 너무 부족해가지고 10몇 마리를 시켰고요. 뒤에 오셨어. 아, 어니언 수프? 어제 먹은 거? 어제는 달팽이 6마리밖에 없어서 12마리로 떼로 시켰습니다. 빵이랑 이거는 프랑스식 갈비찜이래요. 궁금해서 한번 시켜봤어요. 오! 어, 갈비찜, 갈비찜. 어, 뭐야, 이거. 갈비가 아니라 이거 다 감자 아니야? 용 감자, 아래 갈비. 아. 달팽이는 어제랑 비슷한 맛이고, 어니언 수프는 어제보다 조금 짜요. 근데 맛있어. 프랑스 음식 나랑 좀 맞는 듯? 완전 큰 갈비가 이렇게 통으로 들어있구나. 진짜 우리나라 갈비찜 맛이라서 흰쌀밥에다가 파김치랑 같이 먹고 싶어요. 짠! 슈퍼에 왔어요. 납작복숭아인가? 그걸 뭐 먹어야 된다 그래서. 오, 뭐지 이게? 오이다. 이게 납작복숭아인가 봐요. 오, 진짜 납작해. 납작복숭아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그냥 숙소로 가서 얼른 자도록 할게요. 아, 너무 피곤해요. 조니뎁인가? 조니뎁 오빠가 지금 나를 대변해주는 것 같아. 오, 에펠탑 반짝반짝. 에펠탑 반짝반짝거리는 거 있잖아요. 저게 무슨 저작권이 있대요. 공영방송에서는 영상을 쓸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아까 어떤 분이. 오, 샹젤리제.